코로나19 이후 택시 잡느라 애먹은 경험하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택시 업계가 기름값 등 운송 원가는 크게 올랐는데 택시 요금은 너무 낮다며 기본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는데 시민들은 과도한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택시회사. 수십 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영업 중이어야 될 택시 수십 대가 그대로 방치 중인데요. 특히 이렇게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한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업계는 기름값과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너무 올라 기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택배나 배달업계로 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실제 가장 최근에 기본요금을 인상했던 2019년도에 비해 기름값은 40% 가까이 폭증했고 최저임금도 약 10%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천 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가 감소했고 택시를 잡지 못하는 택시 대란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대전 택시업계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8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가동이 한 8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량 가동률이 대전 시내가 평균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가 계속 쌓여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사 수급은 안 되고. 시민들은 업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본요금 6,000원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기름값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백 원씩 오르면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 요금이 6,000원이니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택시 기종에서 살아야 되니까 6,000원은 너무 비싸고요.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택시 요금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 뒤 내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한 할증 요금 시간대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택시 요금은 서민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할 생각입니다. 예. 또 택시가 준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만큼 환승 할인제 적용과 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충남도는 물가 상승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